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구두. 1번 문제입니다. 구두. 2번 문제입니다. 과일. 2번 문제입니다. 과일. 3번 문제입니다. 바꿔주세요. 3번 문제입니다. 바꿔주세요. 4번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친구하고 배드민턴을 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1번
2시간 공부해요. 2번 학교에서 공부해요. 3번 일주일에 두 번 가요. 4번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15번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1번 2시간 공부해요. 2번 학교에서 공부해요. 3번 일주일에 두 번 가요. 4번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16번 문제입니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5개 먹었어요. 2번 5,000원어치 주세요. 3번 1시간 동안 들었어요.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16번 문제입니다. 귤을 얼마나 드릴까요? 1번 5개 먹었어요. 2번 5,000원어치 주세요. 3번 1시간 동안 들었어요. 4번 달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17번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번 네, 길이 복잡해요. 2번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번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번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17번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번 네, 길이 복잡해요. 2번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번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번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9번 문제입니다.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19번 문제입니다.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20번 문제입니다. 택시를 타고 갈까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지하철로 가요. 네, 좋아요. 20번 문제입니다. 택시를 타고 갈까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지하철로 가요. 네, 좋아요. 2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 가렵기도 하고요. 눈병인 것 같아요.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2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 가렵기도 하고요. 눈병인 것 같아요.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22번 문제입니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
22번 문제입니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 그래요?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301호에 사는 하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제 밤부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만 나와요. 그래요? 가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내가 수리센터에 전화해 줄게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2만 원이에요.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2만 원이에요.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